반갑습니다. 미리쌤이에요. 오늘 이 영상은 이제 중학교 여름방학, 마지막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고등학교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한테, 우리 예비고1 학생들한테,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어떤 정보를 주면 좋을까?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, 중학교 여름방학, 겨울방학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건 너무나 다잘알 테니까, 너무 당연한 얘기고. 그래서 뭘 놓치고 있을까? 그걸 선생님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. 많이 해봤는데, 그냥 딱 떠오른 거는, 우리 학생들이 좀 정확한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. 정확한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, 그러면. 고등학교 때 너네가 공부를 할 때, 동기가 될 만한 것은 하나쯤은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. 라는 생각이 들어서, 이런 주제를 좀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. 일단은, 생각보다 있잖아, 얘들아.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목표가 없어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진짜 진짜 많다? 선생님이 가끔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막 물어봐. 너는 뭐가 하고 싶어? 너는 뭐 무슨 과가 갖고 싶어? 그러면 저 하고 싶은 거 없다.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. 뭐가 되고 싶은지 모르겠다. 이런 답을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진짜 꽤 많아요. 근데 하고 싶은 게 없는 거? 목표가 없는 거? 이런 것들, 뭐, 그럴 수 있지. 너무너무 흔한 일이야. 근데, 이게 있잖아. 나중에 너네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, 그 고등학교 가서 학교 다니면서 좀 생활이 지치다 보면, 어느 순간,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?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?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 때, 그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시간을 엄청 뺏기고 방황을 하게 된다? 근데, 목표가 있고, 하고 싶은 게 있으면, 중간중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, 혹은 너네가 잠깐 잘 가고 있다가 길을 잃어도, 금방 스스로 다시 길을 찾고, 하던 대로, 가던 길, 갈수 있게끔,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되죠. 그래서, 하고 싶은 거, 아니면 목표하는 거, 혹은 동기부여. 이런 건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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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합니다. 자, 근데 또,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, 이것도 사실 구체적으로 갑자기 생각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죠. 그래서, 그게 만약에 어려우면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일단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크게 생각해 봐봐. 뭐 좋아하는 게또 없는 경우도 있어. 그치? 그러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,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뭔지. 그것도 어려워. 그러면 내가 뭘 잘하는지, 무엇을 했을 때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었는지.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. 이걸 뭐 혼자 고민하기 힘들면 다른 친구들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한없이 떠들어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봐봐. 그러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도움이 많이 될수 있거든? 아니면 뭐 요즘 유튜브 같은 거잘 되어 있잖아. 영상 통해서 이제 참 여러 가지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시대니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 잠깐만.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뭐 그런 선생님들도 얘기를 들어봐. 그러니까 너무 혼자만 고민해 보려고 하지 말고요. 스스로에 대한 탐구를 참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보세요. 그게 이제 너네가 정말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잠깐 길을 잃어도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거, 혹은 목표, 하고 싶은 거, 이런 것들이 생기면 다시 정말 스스로 그 길을 찾고 다시 몰두할 수 있는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.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선생님이 그래도 좀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가지고 온 주제니까, 정말 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, 다음번에 조금 더 힐링이 되는, 혹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가지고 올게요. 우리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